지금은 수도권 아파트도 보셔야 되는 물건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가 넘는 낙찰가가 좀 자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확장판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저자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매일 팔렸다고요. 네. 하루도 안 팔린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출간되고 점점 더 이제 계속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2013년도에 처음 나오고 10년 동안 10만 권 넘게 이제 팔린 책으로 했는데 사례가 최신 사례들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신 사례들이 들어간 이제 확장판으로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그 사례들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네. 또 이제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의 내용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나온 경매 매물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 네.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서울 아파트부터 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 관심들도 너무 많고 매물도 많고 실제 또 법원에 가면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부동산 조금 그 관심이 한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죽어 있잖아요.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일반 매매 시장은 거의 거래가 없거든요. 네. 거래가 죽은 지 몇 개월째인데 법원은 정말 사람들이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딱 지나고 나서 네. 한 2월 말 정도부터 그렇게 초보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과 또 갈아타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낙찰되는 것 보면 오 되게 잘 받았다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100% 넘게 낙찰되는 것들도 있어요. 네. 100% 넘는다는 건 이제 감정가를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사례 실제 사례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검색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하는 물건이 2만 개 정도가 물건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옵션을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나오는 이제 진행 건수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2만 개가 어떤 물건이냐 봤더니 지금 이제 끝난 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게 3천 개가 있고요. 또 매각된 것도 숫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다 각각 다르겠죠. 이 중에서 아파트는 한 3천 개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3천 개 다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서울 찍고요. 또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면은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물건은 한 30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날짜가 3월 22일인데요. 1월 달부터 제가 올해 지금까지 낙찰된 물건들 중에서 괜찮은 낙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몇 건이나 이제 경매를 통해서 매각이 되었나 봤더니 총 경매를 통한 물건이 한 400여 건 물건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매각이 된 거, 매각이 되고 또 1월 달에 했으면은 잔금 납부까지 다 됐을 거거든요. 때로는 배당까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40여 건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누군가 새 주인을 만난 거죠. 근데 그중에 뭐 변경되거나 취하되거나 이런 물건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정리하자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가 한 410건 정도가 진행을 했었고 그중에서 240건 정도는 매각이 됐거나 배당이 됐다. 새 주인을 만났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럼 잘 받은 사례들도 있고 이건 조금 높다 하는 것도 있고 좀 네.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권에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파크 네. 단독으로 들어가서 혼자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7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죠. 맞아요? 네. 네. 7억 3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1층인데요. 시세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시세요? 네. 그러게요. 좀 감이 안 잡히네요. 59제곱이고요. 네. 지금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어요. 네. 근데 임차인이 4억 3천만 원으로 임차인이 있고요. 나중에 증액을 했는데 요 증액된 부분까지 아마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배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물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임차인한테 배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이 채권자들이 쭉 다 돈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물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이 살짝 있고요. 300만 원 정도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가치가 한 8억 6천 정도 해요. 네. 최근에 거래가가 2024년 2월 달에 5층이 8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래서 8억 5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지금 낙찰가는 7억 3천이죠. 네. 그러면 한 1억 정도 싸게 샀네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서울에서는 이 정도 한 10억 정도 되는 물건을 10%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1억을 싸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7억인데 10% 이상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죠. 네. 네, 물론 얘는 이제 1층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합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물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00%가 넘었다는 거죠. 100%가 넘는 낙찰가가 좀 자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세가 이 감정가를 너무 섰다는 얘기죠. 이제 감정을 할 때 감정을 했던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 가격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에 시세가 반영됐다. 그럼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권부터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도 신권부터 보셔야 되는 물건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 말고도 지금 여러 건들이 낙찰된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최근에 아파트 3월 달에 이제 낙찰된 것들을 확인을 해 보면요. 신권 이상으로 낙찰된 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은 전체 로 놓고 3월달 물건 아파트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지금 매각된 것 옆에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네. 그러면 최저가, 파란색이 최저가고요. 아래가 이제 낙찰된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졌는데 73%의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전에 차 최저가를 넘어선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좋아 보이니까 더 웃돈 줘서 산 것 같은데요? 웃돈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차에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전의 차에 낙찰을 못 받은 거예요. 왜요? 못 봐서. 못 봐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싸? 최저가 2억도 안 되네? 그리고서 다시 봤더니 이제 이전의 차 최저가 가 적당했다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요거 화면이 또 여기 상일동 고덕자이 물건도 있거든요. 요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1회 유찰, 2회 유찰 이런 게 있는데 맞아요. 1회 유찰 때 안 들어가고 2회 유찰까지 갔는데 보니까 좋으니까 맞아요. 1회 유찰 가격으로 이게 그쵸. 성립이 되는 거군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그렇구나. 지금 얘가 고덕자이 24층. 좋네요. 좋죠. 네. 그리고 감정가가 15억이었고요. 두번 네. 유찰이 됐어요. 10억까지 내려간 거예요. 와, 괜찮다. 그래서 40명이나 이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전의 차 최저가를 넘어서 낙찰을 받았죠. 그래요? 네. 이야, 그렇구나. 최저가가 12억 6,4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가 12억 8,400.
2천만 원을 더 쓴 거죠. 저때 했으면 2천 싸게 살 수도 있었던 그쵸, 건데. 그렇죠. 2등도 마찬가지예요. 네. 2등도 이전의 차를 넘겨서서 그렇군요. 썼습니다. 얘는 이제 뭐 물론 물건 너무 좋죠. 물건 너무 좋고 얘가 지금 실거래가가 14억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비싸게 산 건 아니지만 많이 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네. 호가는 지금 13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얘는 층이 좋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한 뭐 한 5천에서 한 8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지난해 차에 최저가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물건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 말은 그러면 되게 좋게 본다는 건가요? 앞으로 시장을? 이 시기보다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도 있고요. 분위기가 약간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시세가 살짝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차에는 이 가격에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가격 괜찮았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물건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네. 나중에 발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더 물건을 부지런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2만 개 물건들 중에 아파트들이 숫자가 이만큼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얘가 내가 하나를 못 본 게 다음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 검색을 좀 더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물건들을 우리가 예정 물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할 때 이렇게 아무 옵션 안 놓고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하면 총 나오는 물건이 지금 4만 6천 개가 예정돼 있어요. 앞으로 나올 게 4만 6천 개예요? 앞으로 나올 게. 와, 그렇구나. 아까도 이게, 2만 개였는데. 네, 지금 현재 떠 있는 거 2만 개인데 지금 아직 못 나온 게 4만 6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 아파트가 얼마예요? 집합 건물은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말하거든요. 2만 6천 개의 물건이 또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것만 또 검색을 해보면 서울에 나오는 집합 건물 물건들이 약 5천 개 정도 물건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물건을 좀 부지런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로 봤을 때 그래도 뭐 거의 1억, 한 8천 정도는 싸게 산 거네요. 고덕도 보면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시세 대비해서 물론 앞으로 뭐 또 시장이 더 안 좋아져서 그 시세가 떨어질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사도 한 1억 근저리에서는 싸게 살 수 있다. 1억이라기보다는 10% 저는 한 10% 정도면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10억짜리니까 1억 정도 저렴하게 받는 거고 네. 20억짜리면 2억 정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데 네. 이제 좀 이제 이렇게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오고 있기 때문에 10%면 잘 받았다. 5%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10억짜리면 5%면 5천만 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5천만 원 싸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금매가를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이제 금매가 중에서 아까처럼 뭐 층수나 이런 것들 또 금매 물건이라고 한 물건들은 전세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물건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좀 배제하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 해당 물건과 층수가 비슷한 물건의 최저가보다 5에서 10% 정도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현재 이제 서울에 아파트 진행하고 있는 물건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나와 이제 검색 전체 물건을 305건이 지금 315건이 지금 검색이 되는데요. 6월 22일까지 3개월간 앞으로 진행하는 물건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신건이 지금 50건이 있고요. 신건이라는 건 이제 막 나온 물건을 말하는 거죠. 감정가로 나온 물건. 유찰이 된 게 226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낙찰받지 않아서 이제 최저가가 더 낮아진 상태로 나온 물건들이
226건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신권 예정돼 있는 물건들이 있겠죠? 네. 그것들도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15건이지만 더 나오게 될 거예요. 네. 25일 다음 주네요. 여기 제가 이렇게 관심 물건 담아놓은 것들이 보입니다. 네. 제가 네. 관심을 가지고 얘가 네.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겠다. 관심 물건 담아놓은 것들 보이네요. 요거. 관심 물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일단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과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입찰할 수 없는 물건들은 뭐 임차인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물건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빼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데 입찰 타이밍이 적정하다라는 것, 그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네. 지금 감정가 23억인데 얘는 지금 18억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도 있어요. 좋네요. 2회 유찰이 된 거죠. 지금 아마 이번 타이밍에 조회수가 높네요. 네. 네, 맞아요. 좀 네. 이번 타이밍에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매가가 19억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 회차에는 낙찰받기가 조금 애매한 가격이었고요. 지금 이제 매매 가능한 가격이 19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입찰에 차별을 한다면 요 가격에서 5에서 10% 를 보고 싸게. 네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싸게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뭐 한 3%만 싸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가져가시게 되겠죠. 그러겠네요. 네. 다만 얘는 이제 2층이라는 거 감안하셔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너무 깨끗해요. 네.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고 깨끗한 물건이라고 해요. 뭐냐면 등기에 뭐가 많잖아요. 네. 근데 다 소멸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등기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채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 관련한 이슈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깨끗한 물건이다, 권리상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아마 낙찰가는 그리 낮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채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각을 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또 어디 취하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취하가 됐죠. 요런 것들은 그냥 점유자랑 잘 얘기를 해서 이 물건을 취하시키고 일반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취하를 했잖아요. 취하한 물건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경매를 넣은 물건인데요. 임차인이 경매를 넣은 물건인데 임차인하고 뭐 얘기가 잘 돼서 이 물건은 취하가 됐을 텐데, 만약에 이 물건 낙찰받고 싶었다라고 하면 여기 전체 빚이, 이 집에 딸린 빚이 내가 낙찰받고 싶은 금액보다 낮다면 이제 인근의 중개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얘를 취하시키고 거래를 터달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분당 지역도 볼 수 있을까요? 분당이요? 네. 네. 그럼요. 성남시 분당구로 해서 앞으로 나올 물건들이요. 네, 총 14건이 진행 예정입니다. 분당이 많이는 없네요. 그러네요. 저 유찰이 두 번이나 됐네. 네, 요거 이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요거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이제 이 임차인이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못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입찰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제외해야 됩니다. 네, 이 물건을 빼고 다른 물건들은 보통 분당에서 1회 유찰됐을 때 아마 적정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권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취하된 물건도 있고요. 야, 2회는 거의 없네요. 2회까지 가지 않아야 정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은 좀 있었잖아요. 네? 2회. 서울 아까는. 아까 1월, 12월, 1월 달에 한겨울에 부동산 한파가 몰아쳤을 때. 아,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닌 거군요. 네. 이제 부동산 한파가 몰아쳤을 때 거의 뭐 1월 달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멤버님 즐거운 경매 카페에서 지금 멤버님들이 계속 투자 이게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2월, 1월, 2월에 좋은 낙찰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점점 낙찰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감정가 와 점점 이제 낙찰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이제 알려주신 대로 지금 이제 유찰 1회 예를 들어서 뭐 요거요? 네, 요거? 효자촌 요 아파트로 보면 1회 유찰이 돼서 네. 원래 12억 정도인데 8억 3천까지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5% 10%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건 가치를 좀 보셔야 돼요. 네. 근데 물건마다 약간 지금 얘가 좀 뭐죠? 예, 리치고가 과거 거가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좀 업데이트 중입니다. 과거 거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물건 현재 시세랑 현재 실거래가가 마지막 실거래가가 작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나온 매물이 이제 13억. 지금 13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감정가 넘어설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얘보다 5에서 10% 넘게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차 감정가에 낙찰을 받았어야 됐겠네. 100%일 때? 네. 단독으로. 만약에 지난해 차에 11억 9천에 낙찰을 받았어도 1억 상의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최근 실거래가에 비춰봤을 때. 네. 최근 실거래가가 없으니까 현재 매물 호가를 또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13억에 5% 10%면 한 1.3억에서 네. 한 6,500에서 1.3억이니까 지난번에 받았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미어 터지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우리 이거 방송 나올 때 이거 결과가 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광고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워낙에 실수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2층이라는 것도 또 감안하셔야 돼요. 아까 그 최저 매각 가격이 이제 나와 있는 호가가 몇 층 가격으로 나와 있는지 보고 이 해당 층 저층 가격과 기준층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지난해 차에 그냥 받았어도 나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네네. 지식들은 이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확장판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익히시고 하면 더 완벽하게 물건을 분석하고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물건 보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1단계 경매 물건 하는 단계를 제가 7단계로 나눠놨는데요. 물건을 지금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준을 아마 이제 분당을 보고 싶다고 웅당님이 말씀하신 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맞아요. 만약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지난 감정가 때 낙찰을 받았어도 괜찮겠다라는 게 이제 좀 보이고 네. 또 만약에 이 물건은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투자금이 좀 들어가겠죠. 내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투자금이 그러게요. 가능한 적게 드는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이 물건을 선택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건을 목적을 설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거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때 제가 그때 너무 아쉬웠는데 한때 강남의 모 아파트가 갭이 1억 5천밖에 안 난 적도 있었어요. 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갭이 되게 많이 줄어든 그런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바뀌죠. 전세가가 이제 계속 바뀌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 목적이다. 좀 몇 년 묵혀놓은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물건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고 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올려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